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오늘도 다육이 판매방 올려봅니다. 네, 영신다육은 전북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에였고요. 선운사 가는 국일 2차선 도로 옆에 있습니다. 네, 택배는 이제 명절 어제부터 지금 택배가 안 돼가지고 명절 세고 택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문은 주시고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아직도 입금 안 하신 분이 계셔요. 네, 오늘은 이거는 아도니스 센티미터가 네 21cm 가량 됩니다. 21cm. 네, 완전 큰 대품이에요. 네, 15만원짜리입니다. 네, 15만원인데 오늘 사시면 네 14만원까지 드립니다. 네, 할인해 드립니다. 제가 꽃대를 받아보려고 꽃 피우고 있어요. 안 팔리면 네 부비부비 좀 해서. 네, 아도니스 지금 엄청 큰 대품이에요. 네, 네 14만원에 드립니다. 다음 오절무. 네, 아프리카 식물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아프리카 식물은 한 21cm 가량 됩니다. 키가 네 21cm 가량. 오졸무라고 이것이 대가 대나무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대나무. 네, 완전 큰 대품 되면 엄청나게 멋지답니다. 네, 아프리카 식물입니다. 오졸무. 저도 처음 본 식물이라 네 다육이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오졸무. 오졸무는 15,000원씩 합니다. 오졸무 15,000원. 네, 좀 높은 분에다가 심어서 이렇게 키우시면 아주 멋질 것 같습니다. 오졸무 네 15,000원입니다. 다음 샬롯입니다. 샬롯은 대품으로 키우고 물들이면 정말 이쁜데요. 네, 7.5cm 정도 됩니다. 네, 샬롯은 10,000원이에요. 다음 서브림입니다. 서브림 완전 지금은 안 나와요. 옛날 품종이에요. 서브림이 13cm 가량 됩니다. 제가 매니아 때 한 8년 9년 키운 애입니다. 네, 그때는 엄청 비싼 돈을 샀는데 요즘 싸져가지고 네 4만원에 판매합니다. 서브림 4만원. 다음 헬리아입니다. 헬리아는 얘는 제일 크고 뭐 작고 막 그러네요. 센티미터 중간쯤 12cm 가량 됩니다. 헬리아는 12cm. 네, 헬리아가 물들면 정말 이쁘죠. 네, 헬리아 2만원입니다. 제가 물들어 가라고. 네, 헬리아 2만원. 다음 네드 글로우. 네, 우리 집에서 물이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네드 글로우. 네, 네드 글로우는 13cm 가량 됩니다. 네, 근데 가격은 저렴합니다. 6,000원입니다. 네드 글로우 6,000원. 네, 네드 글로우 이쁘죠? 물들면 엄청 이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밭그림. 밭그림은 제가 저명가수 한번 해서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13cm 가량 됩니다. 밭그림. 네, 밭그림은 2만원입니다. 밭그림 2만원, 13cm. 그 다음에 황진이는 네, 8cm 가량 됩니다. 황진이 8cm. 5개밖에 안 남았어요. 황진이는. 네, 황진이는 35,000원인데 3만원에 드립니다. 5개밖에 안 남아서. 네, 다음 플로라. 플로라는 6.5cm 가량 됩니다. 네, 5,000원입니다. 플로라도 9,000원은 엄청 이쁘죠. 네, 대품으로 키워보셔요. 플로라 5,000원. 네, 입장이 이쁘니까 한엽됐고. 그 다음에 젤리 카시오스는 2만원입니다. 젤리 카시오스는 몇 센치냐면 10cm 가량 됩니다.
사이즈가 작지 않아요. 커요. 네, 젤리 카시오스는 2만원입니다. 다음에 핑크 탈론. 핑크 탈론은 정말 이쁘게 물들었어요. 네. 핑크 탈론은 몇 센치냐면 7cm 정도 됩니다. 네. 지금 물들어가고 있어요. 핑크 탈론 멋있죠? 네. 핑크 탈론은 2만원입니다. 다음. 골드스톤. 골드스톤은 단가가 있습니다. 대품되면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네. 군도 큰 데다가 왔네요. 보니까. 네. 골드스톤. 골드스톤은 몇 센치냐? 6cm가량 됩니다. 6cm. 네. 골드스톤은 15,000원입니다. 다음. 누다금. 누다금은 6cm. 6,000원입니다. 누다금, 네. 누다금도 물들면 정말 이쁘죠? 네. 6,000원. 다음, 천대전송금은, 네. 우리 집 와서, 제가 저명간수 한번 했더니 많이 커졌어요. 네. 천대전송금은 2만원씩입니다. 다음, 마블금. 마블금은 엄청 가까이 보면 멋집니다. 이렇게 네 마블금 센치미터는 12cm가량 됩니다. 마블금 5만원입니다. 두개 남았어요. 두개 다음 스키나. 스키나도 지금 물들어가고 있어요. 네 9cm가량 됩니다. 스키나는 두개 남았어요. 스키나는 25,000원입니다. 다음 제가 안 찍고 간 게 있어서 두 개만 찍고 저쪽으로 갈게요. 얘는 하울시아 종류예요. 하울시아 종류인데 이름이 SP라고 나왔어요. 하울시아 SP. 근데 2만원입니다. 제가 가져와서 한 2년 동안 키운 것 같아요. 그냥 모르고 이게 사진을 안 찍어서 못 팔았거든요. 이제 하울시아 SP 2만원입니다. 이쁘죠? 특이하게 생겼어요. 저도 처음 봤는데. 그 다음에 하울시아 SP 12.5cm 가량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있어요. 젤리 카시오피아. 젤리 카시오피아는 12cm 가량 됩니다. 네, 5만원입니다. 얘는 단품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오다가 박스에 눌려서 입장이 다 망가졌고 얘가 하나가 썽썽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답니다. 단품입니다. 젤리 카시오피아 5만원입니다. 다음 또 그 다음에 신도금입니다. 신도금 제가 얘도 쪼글쪼글해서 저명간수를 한번 해놨습니다. 신도금이 잘 들었죠? 네, 이렇게 신도금. 신도금은 10cm 그 정도 됩니다. 신도금은 8,000원입니다. 다음 문스톤. 문스톤은 4,000원씩입니다. 센티미터는 5cm가량 됩니다. 4,000원. 제가 전에 우리 집에서 키웠던 게 조금 싸게 팔았거든요. 근데 작네요. 사이즈가 에케 문스톤 4,000원입니다. 따글따글한 얘는 굳혀져 있는 아이입니다. 이뻐요. 그 다음에 파랑새. 파랑새는 8cm 좀 넘습니다. 5,000원입니다. 군생도 하나 보이네요. 파랑새. 네. 5,000원씩. 다음 립톱스 15,000원씩입니다. 립톱스 15,000원씩. 네. 다음 골드왁스. 골드왁스 15,000원입니다. 센티미터는 12cm 가량 됩니다. 골드왁스 15,000원. 네. 다음 아메티스트. 아메티스트는 정말 물들면 이쁘죠. 지금 엄청 와서 물 많이 들었어요. 저희 집에서. 네. 아메티스트. 정말 이쁘죠? 센티미터는 8cm가량 됩니다.
아메티트는 2만원씩입니다. 엄청 이쁘죠? 네. 다음, 일렉트라. 일렉트라는 완전 붉게 물들었어요, 요즘은. 일렉트라. 일렉트라는, 6cm, 6.5cm 가량 됩니다. 네. 일렉트라는 12,000원입니다. 완전 이쁘죠? 그 다음에, 레드 에보니. 레드 에보니는 8,000원. 얘도 한 6cm 가량 됩니다. 레드 에보니 8,000원. 다음은 쿠스 에보니입니다. 쿠스 에보니는 7.5cm 가량 되고요. 좀 큰 애는 8cm 가량. 엄청 이쁘네요. 쿠스 에보니. 이번에 수입 들어온 애랍니다. 쿠스 에보니는. 네, 엄청 이뻐요. 이렇게 새끼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새끼 나오고. 네. 쿠스 에보니는 2만원씩입니다. 다음,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은 지금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네. 얘는 또 피멍 비슷하게 들어가네요. 엄청 물들어가고 있어요. 나이팅게일. 네. 나이팅게일은 10cm 된 애도 있고, 12cm 된 애도 있고, 11cm 된 애도 있고, 사이즈마다 다릅니다. 네. 이쁘죠? 나이팅게일은 25,000원입니다. 지금 한참 물이 들어가고 있어. 얘는 한엽이고, 큰데, 좀 물이 덜 들었고, 네. 앞에 애들만 물이 좀 들어가고 있네요. 자, 얘는 뭘까요? 얘는 금종자에서 나온 애랍니다. 잘 키우시면, 네, 피멍도 들어가고, 네, 금도 나오고, 네, 그럽니다. 얘는 완전히 맑아요. 금 색깔이에요, 금 색깔. 이 몸 자체가 완전 금 색깔, 이쁘죠? 네, 색깔이. 그 다음에 피멍도 들어요. 얘가 피멍. 네, 이렇게 피멍도 대품 키워놓으면 엄청 멋지실 것 같습니다. 네, 보이시죠? 완전 금색깔. 네, 얘는 이름이 카스트로예요. 카스트로. 25,000원씩입니다. 10cm가 넘어갑니다. 사이즈는 카스트로. 다음은 얘는 블랙팁. 블랙팁은 5.5cm, 네, 만원입니다. 블랙팁도 키워놓으면 완전 멋진 색깔로 변합니다. 블랙팁, 네, 만원입니다. 다음 골드왁스. 골드왁스는 하나 남았어요. 하나. 25,000원입니다. 4두짜리입니다. 얘는 17cm 가량 됩니다. 17cm 커요. 골드왁스 25,000원. 다음 엠보 프랭크. 엠보 프랭크는 전에는 안 나왔는데 요즘 나오더라고요. 엠보 프랭크는 13cm 가량 됩니다. 6만원이에요. 엠보 프랭크는 6만원. 다음 봉황 4만원씩입니다. 얘는 손톱이 엄청 멋지고 안에 또 자구도 나오고 있어요. 네, 봉황. 얘도 완전히 환엽으로 엄청 멋진데 자구가 두 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뒤쪽에 뒤에도 나오네요. 자구가 세 개. 얘는 세 개짜리입니다. 봉황이 세 개. 자구 하나 양쪽에 두 개. 네, 세 개. 봉황 4만원씩에 판매합니다. 센티미터는 엄청 큽니다. 16, 17cm 돼요. 네. 다음, 닝고스타. 닝고스타는 17cm 가량 됩니다. 제가 7만원에 올렸는데, 닝고스타는 또 할인에 할인을 해서 5만원씩에 판매합니다. 네. 마진율 없이 판매할게요. 닝고스타 5만원. 닝고스타 5만원씩에 판매합니다. 다음, 블랙 슈퍼클론. 블랙 슈퍼클론은 지금 물이 빠져서 그렇죠. 물들면 완전 까매집니다. 블랙 슈퍼클론은 3만원입니다. 센티미터는 11cm 가량 됩니다.
블랙 슈퍼쿨러. 네. 3만원입니다. 사포테는 한 판에서 이제 이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1두짜리인데 물이 엄청 이쁘게 들었습니다. 네. 7.7cm 가량 되고요. 네. 이렇게 사포테는 이쁘죠? 그래도 올해는 사포테가 많이 내렸어요. 작년보다 훨. 네. 사포테 1두짜리 15,000원입니다. 다음 닝고스타. 닝고스타는 센티미터 10cm가 넘어갑니다. 싸죠? 12,000원. 몇개안 남았어요. 닝고스타도 되고요. 네. 12,000원입니다. 다음 얘는 완전 굳혀진 아이입니다. 이테나라고 특이하게 생겼죠? 네. 전에 제가 갔다가 굳혀지기 전에 좀 팔았는데 얘는 단품입니다.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테나는 15,000원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목대도 생겼어요. 곰보딱지가 특이하게 생겨서 네, 많이 굳혀진 아이입니다. 네, 15,000원입니다. 이테나 단품 하나예요. 그 다음에 챌린지 스토리 철아. 챌린지 스토리 철아는 단품이에요. 하나 센티미터가 15cm 가량 됩니다. 네, 3만원이에요. 35,000원짜리인데 3만원만 제가 적었습니다. 챌린지 스토리 철아. 오, 네, 엄청 멋지네요. 다음 마가렛. 마가렛은 12cm 가량 됩니다. 네, 5,000원입니다. 다른데 마가렛은 보니까 이 정도 크기 10,000원씩 팔더라고요. 저희는 5,000원에 엄청 싸게 판 거예요. 네, 5,000원. 다음 남봉호. 남봉이 여기 오두에 오두. 네, 오두. 그리고 이런 색깔 남봉호는 좀 비싸요. 네, 파란색 남봉호기 싸지요. 네, 이 오두짜리 남봉호는 네, 3만원입니다. 다음에 마디바 13cm 가량 됩니다. 마디바는 5만원입니다. 많이 굳혀진 상태예요. 마디바가 우리 집온 지가 좀 됐거든요. 네, 마디바. 그다음에 피어리스. 피어리스는 하나에 5,000원. 세일합니다. 한 개밖에 안 남아서 피어리스 5,000원. 그다음에 논에바스 철아 5,000원. 네. 그다음에 토파즈가 12,000원인데 4개밖에 안 남았어요. 토파즈는 10,000원씩에 판매합니다. 아주 이쁩니다. 토파즈 10,000원씩에 판매해요. 그다음에 버클리 금은 3두짜리 10,000원, 4두짜리 13,000원. 싸죠? 한두짜리 원래 3두짜리는 15,000원 정도 해요. 한 두에 5,000원씩 하니까 버클리금 싸죠? 네, 그다음에 샛별금. 샛별금은 갈수록 물이 짙게 듭니다. 뒤에 치는 자구도 하나 나오고 있어요. 샛별금은 7cm 가량 됩니다. 네. 샛별금은 피멍 비싸게 들죠? 금이라 피멍처럼 들 거예요. 네. 10,000원입니다. 제규어금은 역시 또 그대로네요. 3만원짜리 25,000원에 드립니다. 많이 이뻐지고 있어요. 네. 다음, 하트 초이스. 네, 물 들어가고 있어요. 하트 초이스는 9cm가량 됩니다. 좀더큰 것도 있고, 더 작은 것도 있어요. 완전 작은 것도, 얘네들. 네. 하트 초이스는 20,000원입니다. 다음, 모건 뷰티. 꽃이 구종 세고 가면 다 피어볼라나? 지금 하나가 피고 있어요. 모건 뷰티. 꽃이 화려하죠? 모건 뷰티는 꽃 때문에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얘는 꽃송이가 엄청 크네요. 네. 모건 뷰티는 5,000원씩입니다. 6개밖에 없어요. 모건 뷰티도. 한 판에서 다 팔고. 우리 매장 손님들이 다 사가요. 그 다음에 콜로라타 아이스 6,000원입니다. 3개밖에 없어요. 완전 따글따글하게
굳혀진 아이입니다. 네. 콜로라 타이스. 이쁘죠? 네. 6,000원. 3개밖에 없어요. 다음, 에일린. 우리 집올 때는 뿌리 없이 왔는데, 뿌리가 다 내렸어요, 이제. 네. 제가 조명 가서 한번 해줬어요. 뿌리 내려서. 엄청 이쁘죠? 에일리는 만원씩 갑니다. 센티미터는 한 4cm가량 됩니다. 에일린 만원. 다음, 얘는 히알이나 교배종. 8cm가량 됩니다. 히알이나 교배종은 8,000원입니다. 8,000원. 다음, 얼궁전, 선인장.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하죠. 제가 찍을 때마다. 얼궁전 선인장은 2만 원입니다. 얼궁전 2만 원. 그다음에 헤네시. 헤네시 두개 남았어요. 엄청 이뻐요. 네, 탱글탱글. 네, 헤네시. 얘는 더 이쁘네요. 완전히 통통하니 통통해요. 통통 마왕 같이 생겼어. 네, 헤네시. 15,000원입니다. 다음, 몰로금 하나 남았습니다. 10,000원짜리입니다. 10,000원. 네. 다음, 실루엣. 실루엣은, 8cm. 8cm인데요. 4,000원이에요. 4,000원. 실루엣 8cm. 그 다음에, 누스반 크로프트 천알은 2만 원인데, 제가 15,000원에 판매했죠? 네. 이제 두개 남았어요. 누스반 크로프트 철화. 엄청 단단하고 엄청 이쁩니다. 네. 누스반 크로프트. 15,000원에 판매합니다. 2만 원짜리. 레드 에보니. 레드 에보니. 한염 레드 에보니입니다. 네. 한 12cm가량 되고요. 한엽으로 엄청 멋집니다. 네. 한엽 보이시죠? 엄청 한엽이에요. 레드 에보니. 네. 레드 에보니는 25,000원입니다. 다음, 일렉트라. 일렉트라도 11cm, 2cm 됩니다. 네. 엄청 멋진 아이예요. 코사지 같아요. 코사지. 엄청 이뻐요. 네. 일렉트라도 25,000원입니다. 다음, 호빗땅인. 얘는 밥이 엄청 많네요. 원래 10,000원짜린데, 호빗땅인도 8,000원에 제가 판매합니다. 호빗땅인 8,000원. 네, 이쁘죠? 물 들어가지고. 호빗땅인은 8,000원입니다. 가격을 안 썼네요. 네. 그 다음에, 호빗땅인. 얘는 대품 큰 거죠? 네. 밥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호빗땅인은 2만 원입니다. 호빗땅인 2만 원. 밥 엄청 많아요. 새끼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그 다음에 당인금. 당인금 엄청 멋있죠? 네. 당인금. 네. 두개 남았네요. 당인금은 15,000원입니다. 다음, 아이시리 민트. 네. 아이시리 민트 5,000원입니다. 10cm가량 됩니다. 10cm. 그 다음에 미니 오베사 10,000원입니다. 오베사 10,000원. 그 다음에 소울앤. 소울앤은 여름이 돼도 물이 잘안 빠진 애가 소울앤입니다. 네, 이쁘게 이쁘죠? 소울앤은 센티미터가 15cm, 16cm가량 됩니다. 큰 애들이에요. 작은 애가 아닙니다. 서울에는 2만 원씩입니다. 다음, 불새. 한엽 불새입니다. 불새인데, 이파리가 엄청 넓어요. 전에 들어왔던 불새보다 좀 다른 것 같아요. 필이. 네, 불새. 보이시죠? 한엽으로. 네, 이렇게. 네, 불새는 10,000원씩입니다. 다음, 프랭크 슈퍼클론. 프랭크 슈퍼클론. 네. 3만 원입니다. 11cm가량 됩니다. 프랭크 슈퍼클론은 몇개 없습니다. 3만 원씩이고 판도라.
판도라도 옛날 품종이죠. 요즘 새로 나온 신품류보다 더 이쁩니다. 네, 12cm 판도라. 네, 3만원입니다. 다음. 앞에부터 천천히 갈게요. 얘는 샬몬입니다. 샬몬. 샬몬은 5cm가량 됩니다. 네. 아주 작습니다. 샬몬은 이쁘죠? 색깔이 4,000원이고요. 다음. 질리언 금은 5, 6cm 됩니다. 질리언 금은 이쁘죠? 만원입니다. 금이, 질리언 금 이쁘죠? 네. 통통하게 생겼어요. 질리안 금 만원. 그 다음에 페트르시아나. 페트르시아나. 네. 보이시죠? 얘도 한엽으로 이쁘네요. 페트르시아나. 물이 이쁘게 들것 같아요. 7,000원. 그 다음에 한엽 베이션. 한엽 베이션은 2만원씩입니다. 아, 얘는 밭에다가 좀 심어놨었어요. 크게. 네, 한엽 베이션 2만원씩입니다. 한엽 베이션은 센티미터가 6cm 좀 넘어요. 2만원. 다음에 독일 롱기시마. 독일 롱기시마가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드렸는데 아주 작습니다. 제가 4.5cm? 아주 작습니다. 4cm 정도밖에 안 돼요. 저면 가서 제가 한번 시켜놨거든요. 네, 이제 클 겁니다. 5,000원입니다. 분째 보내드려요. 네, 독일 샴페인 5,000원입니다. 자, 마지막에 내 얼굴에 딱 보이는 애가 노우철아입니다. 노우철아 한개 있어요. 네, 단데 또 멀리 있는데 딱 보이는 애가 요거네요. 얘는 5,000원에 드립니다. 노우철아 한개 5,000원. 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저희 집에 있는 오랫동안 키웠던 아르제입니다. 아르제? 네. 아르제는 딱세개 있어요. 세 개. 아르제는 세개 정말 오랫동안 키웠던 애입니다. 제가 매장에서. 네. 아르제? 아르제? 아르제는 한 개에 15,000원씩입니다. 15,000원.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새로운 애들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으면 영신다육,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